절대 전략 세워보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 한마디는 뭐 데디켓 바운스일지 아니면 추세 전환일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음으로 오늘 장 한마디를 주셨어요. 어떤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우시는지 전문가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바람은 추세 전환이었으면 좋겠다이지만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방향성 모두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은 신중하게 양 방향으로 열어두자.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적으로 확실히 바닥이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체크포인트로 상세하게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중요한 변화 어떤 거라고 판단하세요? 우선은 정말 최악의 9월을 보냈었는데 지금 10월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 빨간 양봉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외부적으로는 뭐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날리기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반도체 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줬다. 뭐 삼성에서는 2027년까지 1.4나노 양산 계획 소식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 반도체가 뭐 당연히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과하게 밀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의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은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가 인텔에서 이 자회사 모빌아이 기업 공개 신청 소식에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 자율주행 그리고 UAM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붙어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라닉스는 시초가 바로 시초에서 바로 이제 그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칩스맵 미디어 아니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테마성으로 굉장히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펙에서 감사한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유 관련주들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흐름들이 다 좋았습니다. 한 200종목 제외하고는 빨간불을 켜줬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그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인가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체적으로 종목에서 좀 힌트를 찾아주셨는데 오늘 수급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요? 오늘 저는 다른 지표보다는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좀 봤었는데 선물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서 지금 힘은 있구나라고 좀 느꼈었고요. 그리고 지금 220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결코 지금 현 상황에서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직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수요일 그 지표 발표들 최근 이 시장이 굉장히 약세장이거나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런 굉장히 그 보고서들 발표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양방향성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양방향성을 모두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님이 외국인 선물 들어오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오늘 선물 매도였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나요? 왜냐하면 6시 반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 봐야 알겠지만 선물이 동시효과 구간에 지금 매도 전환된 걸로 외국인 포지션하고 개인 기관 쪽 포지션이 지금 확 달라져가지고요. 외국인 오늘 선물에서 매도였다면 얘기가 좀 다른가요? 제가 지금 한 그 10분 정도에 제가 나와가지고 그전까지 체크할 때는 선물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이었거든요.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은 베이시스가 얼마나 이격도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콘덴고 시장인지 백오데이션 시장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아까 전에는 1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막판에 좀 바뀐 거여가지고 콘덴고 상황은 맞습니다. 베이시스나 괴리유 쪽 괜찮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또 마치고 나서 확정적으로 수급 나오면은 또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러면은요, 내일장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내일 ADP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 그리고 OPEC에서
이제 당장 우리나라 시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수요 지표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ISM 비제조업 지수라던가 이런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저희가 언제 이렇게 많은 지표 발표들에 신경을 썼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좋아도 문제고 안 좋아도 문제고 이런 양 방향성이 열려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펙의 지금 100만 배럴 감산 소식 이 소식이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고서 정말로 둔화로 가는 길, 침체로 가는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일정 그 가운데서도 OPEC 플러스 회의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보시는데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수적인 의견들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위주로 이제 어닝 시즌이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삼성에서도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뭐 계속 나올 텐데 이제 그 킹달러에서 환율 수혜주들 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태양광이나 조선 쪽이 좋았습니다. 태조 이방원 이 중에 이 원전은 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지만 태조 이방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라고 보는 섹터는 이제 로봇 산업입니다. 섹터로 보지 말고 산업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붙어줄 테니까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선제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풀베팅,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시적인 데드캡 바운스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서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려 있으실 거예요. 추가 매수 의견도 저는 다소 보수적으로 좀 더 밀릴 것을 예상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적인 현금과 주식 비중은 몇 대 몇 정도 보세요? 저는 현재 5대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아준다라면은 3대7 정도까지 비중을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반등이 나오면 주식이 아니라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오늘장 시원스러운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언제쯤은 매수 시그널을 주겠다? 아니면은 이 신호가 나와야 시장이 결정적으로 바닥을 다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그널이 있을 것인가 보다는 오히려 이제 악재를 선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핵 위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강심장을 가지고서 정말 공포가 탐욕을 부릴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인가를 생각해 봤었을 때 저는 잠시 한 템포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이 시간에도 공포가 탐욕을 부르는 시기다. 자제하자,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부분들 강조해 주셨는데 시장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세벽 전문가 일단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상적인 주식과 현금 비중은 5대5. 시장이 반등이 좀 더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때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놓는 현금 7대3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을 합니다. 악재가 선반영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잠재적인 뇌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나서 이 천천히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전략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지 세워봤는데요. 여러모로 또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이벤트가 조금 더 많은 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종목 반등 나오는데 내 종목이 좀 약하다. 혹은 최근에 샀는데 더 빠질 것 같다. 돌발 악재가 나온 종목도 있을 테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좋은 장 기대하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